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의 영상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후쿠시아 블루엔젤이 어젠 입을 꼭 다물고 있더니 오늘 점심시간쯤 이렇게 입을 벌렸더라고요. 늘 한 박자 늦게 식물을 맞이하는 저였기에 너무 신통방통 너무 예쁘네요. 후쿠시아 꽃이 안 펴서 얘는 왜 이렇게 키만 크고 잎만 무성한 거라니 이랬었는데 이게 또 천안 사시는 꽃님이 선물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블루엔젤은 살고 밀레니엄 벨은 손을 놓쳐버렸어요. 뭐 그렇지만 다 살아주면 식물농장 사장님들은 어쩌게요. 저처럼 그냥 맘 편하게 그렇게 키우시면 되지요 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후쿠시아 꽃볼 안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동안 미루던 사랑초 구근을 캤답니다. 모두 이렇게 커다란 구근이면 얼마나 좋아요. 막 돈 줍듯이 막 주스니까 너무 재밌던 거 있죠. 그래도 얘는 이렇게 커서 잘 캐기가 쉬운데 작은 것들은 눈알이 너무 아팠어요. 잘 캐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가을에 심을 때 제가 저희 유치님들한테 또 나눔하려고요. 저희 집 건 동영종 사랑초인데 이게 참 신기해요. 서너 알 심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불어난 거 있죠. 사랑초 농사 참 잘 졌죠. 근데 얘는 얼마나 작은지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한 분이라도 더 나눔하려고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챙기려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눈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초 구근 캐다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완전한 인구 절벽이라는데 이렇게 다글다글하고 땡글땡글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좋은 세상을 남겨줘야 하는 또 어른의 입장에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다 구근을 캐면서 어떤 것들은 엄청 많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구근이 많이 생기지를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초가 좀 구근이 좀 크면 캐기가 좀 쉬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캐가면서 또 10여 종 넘는 사랑초를 키웠었는데 밴드 친구들에겐 작년에 많이 나눔을 했었어요. 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몸을 찾기라도 하듯이 얼마나 오랫동안 뒤지고 뒤졌는지 나중엔 콧구멍이 흙먼지로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혼자 웃었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또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나눔 드리려면 또 잘 챙겨야 돼서 눈을 씻고 열심히 찾았답니다. 이렇게 또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사는 거죠 뭐.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참 나누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또 저도 그 아버지의 그 딸처럼 또 나누면서 살아보려고요. 거창하고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식물 나눔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신봤어요. 이건 왕건이에요. 이렇게 크고 굵직한 구근들은 커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뒤지고 뒤져서
잘 챙겼답니다. 이렇게 생긴 구근들은 또 다시팩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잘 보관을 해둬야 돼요.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잘 보관을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섞이기도 하고 너무 작은 알갱이들은 저는 모아 심기 하려고 그냥 구근을 다 한꺼번에 합쳐놓기도 했어요. 제가 장갑을 잘 안 끼는데 사랑초 구근 캐다가 가시 같은 거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장갑을 꼈답니다. 또 이렇게 다시 팩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잘 마르거든요. 그렇게 놔뒀다가 심어야 또 잘 크기도 하고 그래도 꽤 괜찮은 장사했지요. 하나하나 캘 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니 다 캐고 보니까 제법 많아요. 양산 사시고 천안 사시고 평택 사시는 분들께 저도 나눔 받은 게 많아요. 나눔 릴레이라고 아시죠? 식물 나눔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예쁘신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직접 뵌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저도 함께 전하려고 저도 나눔을 자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시팩에 잘 챙겨서 베란다 그늘질 곳에 양파망에 넣어서 걸어뒀어요. 사랑초 구근 꽤 남는 장사한 거 맞죠? 이름표도 잘 챙겨서 넣어두었답니다. 나중에 가을에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러시려면 저와 함께 오래오래 이 저희 희선이네 함께 해주실 거죠?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이 푸르른 5월의 마지막 날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희선이네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